이제 오늘 계시록 22장 1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절을 좀 먼저 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실 22절은 대화입니다. 대화. 그리고 18절서부터는 계시록의 본문이 아니고 계시록을 다 쓴 요한이 에필로그 형식으로 쓴 받아 기록한 영감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계시록에 대한 본문은 지난 시간으로 끝이 났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 남은 내용이 계시록의 본론 또는 본문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에필로그 형식으로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는 성경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요한이 감동을 받아 기록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실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 이제 요즘은 화장하는 경우가 많고 매장의 경우가 참 드물어요. 어머님은 이제 평소 그 유언 때문에 일찍이 이제 매장을 결정하고 저희 어머님은 아주 그냥 화장을 좀 끔찍이 싫어하셨어요. 거기엔 좀 그 어머님 나름대로의 성향이나 또 사정이 있어서 평소에도 제가 혹시 마음 바꿀까봐 늘 저한테 강조하셨습니다. 너 하여간 나 매장해야지 화장하면 안 죽는다 뭐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매장을 했는데 그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그 비석에 들어갈 문구를 정해달라 그래요. 그걸 사실 좀 생각해 두었으면 모르겠는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한 글자가 더해질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그걸 새기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장례 당일날, 그 다음날이군요. 고민을 했습니다. 짧으면서도 임팩트 있게 비용이 안 나가는 문구가 뭐 있을까 하다가 요즘 우리가 계시록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주셨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실 이 한마디에 평소 어머님의 신앙 고백이라든지 또 우리 가족의 신앙 고백이라든지 모든 신앙의 내용이 다 포함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또 글자도 짧고 해서 이 문구를 이제 비석에다가 좀 새겨달라고 부탁을 하고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머지않아 완성이 되겠죠. 우리 삶이 사실은 바로 그날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초점을 맞춰 오늘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록을 다 받고 나서 어떤 부탁을 남겼을까? 그게 이제 에필로그인데 어떤 후기를 썼을까? 이렇게 보다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그 초점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시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해도 재앙을 받을 것이고 빼도 재앙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오심은 여기에 예언된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초점이에요.
영국의 그 윌리엄 부두 기억나시죠? 구세군을 창설했던 분인데 한번 그림을 좀 볼까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네, 이분이 1829년에서 1912년까지 생존했던 분인데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20세기 기독교는 첫째,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 없는 죄사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 없는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사항 중에 하나도 예외 없이 20세기에 걸친 교회는 이렇게 변질되어 왔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훨씬 넘는 그 전에 영국의 그 유학생들 그 수련회가 있어서 좀 섬기러 한 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동네마다 그 찬란했던 부흥의 그 외형적 틀은 남아있는데 그 안은 텅텅 비어있어요. 그리고 더 끔찍했던 것은 교회마다 술집 간판으로 내걸리고 그 안에서 술집 영업을 하고 있어요. 3일 교회가 돼야 되는데 3일 팝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예를 들면 팝은 아시는 대로 뭡니까? 동네 주막 술집 같은 공간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내내 충격을 받았어요. 동네마다 그런 술집으로 사용되고 넘어간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게 말로만 듣다가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 충격이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돌아와서 함께했던 거기서 공부하는 그 종교 개혁사 또 유럽의 교회사 이 전문가들하고 지금 그분들이 다 들어와서 각 대학에서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종일 그 잔상이 떠나지를 않아가지고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쪽에 공부를 하는 전문가들인데 100년 전만 해도 복음으로 해가 뜨고 해가 지지 않던 그런 영국인데 어쩌다가 1세기 만에 이렇게 초라하게 몰락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딱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째는 선배님 그건 역사를 공부해 보면 정확히 나오는 사실인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영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통계 그래프를 보면 각 유수한 교단마다 교회 학교에 대한 투자를 급격히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로 가르치는 것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가르치는 쪽에 어느 쪽에 투자하겠어요? 후자에 투자하겠어요? 성경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면서부터 영국교회는 교회학교에 대한 투자를 각 교단마다 급격한 퍼센트지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는 쇠퇴와 몰락의 길을 걸어오다가 1세기 만에 그 고색 창연한 예배당은 그냥 관광지로 전락을 해버리고 이제 그 텅 빈 예배당 운영이 안 돼가지고 앞에 이렇게 베니아판으로 공간을 막아서 난방을 하는 그리고 겨우겨우 관광 수입으로 그 모든 관리비가 운영이 되는 이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거기에도 떠밀려가지고 거의 모든 교회가 모슬렘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회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영국은 그들 스스로가 그러더라고요. 이젠 우리가 선교지입니다. 선교사님을 파송받아야 됩니다. 라고 할 정도. 이게 뭐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1세기 만에 벌어진 끔찍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계시받고 나서 가장 강조했던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변성이고 복음에 대한 강조였어요. 근데 제가 근래에 충격받았던 사실 하나를 좀 여러분들과 공유하기를 원하는데, 아마 이 내용과 영상을 총회 관계자들이 보면 굉장히 유쾌하지 않을 장면과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불편해야 할 관계를 무릅쓰고라도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장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면을 좀 보세요. 다음 장면, 예, 좀 띄워주세요. 이 그림 형제의 동화 내용인데, 하멜론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아주 유명한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동화가 있습니다. 이 하멜론은 독일 어느 마을의 이름입니다. 1248년도에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동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그 교회가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만 되면 이렇게 모든 시민들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은 집에 정작 방치되는 겁니다. 현대 교회 어린이들하고 굉장히 패턴이 유사하죠. 그런데 이 하멜론의 동화를 보면 어떤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그게 하멜론입니다. 어느 마을에 집집마다 비명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쥐떼가 들끓는 겁니다. 악 하고, 악 하고. 그 쥐가 못돼먹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징그럽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쥐입니다. 쥐. 이 쥐 때문에 온 도시가 날린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수상한 피리를 든 한 사나이가 찾아들어요. 그리고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 피리로 마을의 쥐를 완전히 멸절시킬 테니까 나에게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야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오. 해서 이 사나이가 피리를 불면서 쥐떼를 다 강으로 몰아서 죽입니다. 피리 소리의 쥐떼가 다 강으로 들어가요. 다 죽었어요. 그럼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해서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화가 났어요. 왜 이 괘씸한 것들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어른들이 예배 드리러 간 틈에 집에 덩그러니 방치되거나 남겨진 아이들에게 이 피리를 불어줍니다. 이 피리를 싹 불어주면서 한 100여 명이 넘는, 한 130명으로 기억이 되는데,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을 언덕 너머로 다 데려가 버려요.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동화예요. 실제 그 당시에 벌어졌던 희한한 사건입니다. 이건 미스터리죠. 아이들이 실종이 돼요. 대개 스토리 얼개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화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제 그게 기독교적 색채를 떼고 제외하고 구성된 적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대는 아무래도 교회 시대입니다. 사실상 이 스토리가 갖는 시사하는 초점이 뭐냐 하면 방치된 아이들입니다. 가정에 어른들은 다 예배당에 가 있고 그 나머지 공간에 나머지 시간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지고 영적인 이 끈에서 실종된다는 교훈을 교회 시대가 던져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멜론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유명한 이야기고 동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실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그 교회 학교에 대한 세미나 시간은 아니지만은 어차피 이 교회 학교 문제는 한국교회 미래의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장 오늘의 중요한 문제이기도 또한 합니다. 그래서 3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세 가지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가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피흘림의 대속의 메시지가 윤리적인 메시지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적용과 메시지의 초점이 착한 사람 만들기나 착한 어린이 되기 책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이미 윌리엄 부스가 1800년대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발간하는 공과촉을 좀 우리 교육자들에게 검토를 시켰습니다. 전체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오늘 주제와 일치하는 몇 가지 내용만 좀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1학년 공과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헌금봉투 만드는 점선이 있고 헌금봉투를 이제 그 시간에 아이들 보고 만들려고 그러겠죠. 그리고는 적용의 초점이 뭐냐면 헌금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내용은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초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누가 이렇게 썼는지, 이게 이제 우리 교단에 실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공과의 구성이고 결론이고 내용이고 적용입니다. 아이들이 복음 못 알아들 것 같아요? 그건 어른들의 착각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까탈스럽고 어려운 내용 같아 보여도 십자가를 얘기하고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헌금봉투 만드는 공작 시간을 통해서 헌금을 미리 준비합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가인과 아벨의 내용이 초등학교 교재입니다. 제목이 뭐죠? 질투하지 말고 서로서로 칭찬하자. 여기 무슨 복음이 있어요? 지금 청년부 교재까지를 보면 전부 이런 식입니다. 자, 또 다른 과를 하나 볼까요?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인데 이 내용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됩니다. 웃을 수밖에 없지만 웃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좋은 배우자 만나자는데 결론이 있는 겁니까? 전 진짜 충격받았어요. 하나만 더 보십시다. 그리고 선악과가 변명하지 말자. 좀 심각해요. 지금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의 해석과 접근으로 지금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장기적으로 볼 때 괴사됩니다. 오늘 그 인터넷 뉴스판에 났던데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키면서 나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새우를 빼달라 그랬대요. 그런데 중국집에서 그걸 잊어먹고 새우를 넣어서 갖고 온 겁니다. 씹다가 새우가 나오니까 뱉어내고 계속 먹었겠죠? 그러다가 또 똑같은 새우가 씹히는 거를 먹고서 여기가 성대 쪽이 뚱뚱 부어버린 겁니다. 알레르기로. 이 사람은 직업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통역사예요. 여기가 부어버리니까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1억을. 법원에서 판결이 되기를 너도 책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6,700만 원만 짜장면집에서 배상하는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왜 너도 책임이 있느냐? 처음에 새우가 나왔으면 거기서 중단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왜 계속 먹냐? 해가지고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 해서 6,700만 원으로 판결이 났더라고요. 새우 하나가 몸에 안 맞는데 먹어도 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매주 와가지고 이런 전혀 본문에, 성경의 말씀의 의도와 다른 이야기를 먹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잖아요. 착한 사람 만드는 윤리책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이 복음은 내가 살고 죽는 복음이고, 철저히 우리의 죄가 깨어져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구주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이 인류가 살 길이며, 우리는 이 복음을 듣든 안 듣든 전해야 되고, 그 아이들이 이걸 못 알아들어요? 아닙니다. 어른들의 착각이면서 어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청년들 설교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각 교회 청년 목회자들이 어떤 설교를 청년들에게 하나, 뭐 저도 설교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설교는 felt need, 청중이 뭘 원하느냐에서부터 출발해서는 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청중이 뭘 듣기를 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니드가 뭔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니드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어줍지 않게 감동스러운 얘기나 좋은 예화를 끌어내서 짜짓게 해가지고 논리력도 있고 설득력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없고 죽으신 사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에 진의를 드러내려면 우리 삼일교회에서부터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복음을 듣는 순종과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즘은 교회에서 회개하라 그러고 죄 문제를 지적하면 흥칫뿡 하면서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기분 나쁜 소리만 하네 교회 가면, 이젠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가 나이롱이 되는 겁니다. 적당하게 되고, 숫자 떨어질까 봐 뭐 이렇게 무서워요, 숫자 떨어지는 게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 교회가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그 크기의 우상에서 저 밑에 뿌리가 아직 남아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완전히 걷어내야 돼요. 예수님 설교 듣고도 그 복음에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가만 보면 스데반은요 평생 설교 딱 한편 했어요. 근데 그 한편 듣는 무리 중에 바울이 있었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모르는 겁니다. 어느 분이 늦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어요. 아주 늦은 나이에. 객관적으로 저 나이에 목사 돼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나. 근데 그분이 식사를 하면서 그래요. 아주 말하는 것도 이렇게 힘이 없는 분이에요. 듣기가 힘들어. 일단 목사님, 저는 스데반처럼 한 편의 설교를 해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한 편의 설교라도 바른 복음 전하다가 가는 게 소원입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잊혀지질 않아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마름하면서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와 재앙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그림 하나만 좀 볼까요? 이게 이제 청소년 교재인데, 성령 충만한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공부, 대학, 친구 등은 세속적인 것이라고 이원론적 교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에서 이원론적인 사고를 밀어넣는 거예요. 공부는 세상의 일입니까? 공부 열심히 하세요. 직장 일 열심히 하세요. 교회 일 끌어가가지고 직장에서 다 일하지 마시고, 직장 가면 직장 일 하세요. 그것도 하나님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선교적 제자입니다. 왜 교회 와서 일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 나가서 세상 일하는 건 세속적인 일입니까? 그런 구분을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계관, 세계관 하죠. 월드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세자는 시간 세자예요. 개자는 공간 개자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 왜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 세상의 창조는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 무너졌던 창조의 질서도 그분이 마감하고 완성하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상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 일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습니까? 불신 가족을 돌아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특별히 불신 가족에서 제사를 지내면 더 열심히 가서 음식 만들어 드리고, 물론 절은 하지 마시고 거기 도와주세요. 길게 볼 때 그래야 그 영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비협조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영역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몇 절을 보시냐면 20절을 보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 대화라 그랬어요.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나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은 누가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누가 한 말일까요? 요한이 한 말이며 동시에 우리가 하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며 사는 삶의 그 쫄깃쫄깃함을 아세요? 이제 오시려나, 저제 오시려나. 우리는 바로 그 시간을 삶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타임 스케줄은 전부 다시 오실 신랑 예수의 시간에 스케줄을 맞춰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이제 이 계시록 쉬운 다섯 번째로 마감을 하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돌아가시면 1장서부터 들었던 설교를 비교해 보면서 쭉 다시 한번 성경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역사가 누구의 손에 있고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가. 자, 이제 그 결론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마치겠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우리 공부한 내용대로라면 이 생명나무는 누구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거룩한 성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의 완성은 이 생명나무와 하나 되면서 그 성이 완성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종말론적인 오해를 하지 말고
종말론적인 시각은 긴박성이에요. 이거를 사도들이 한때는 착각했죠.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언제 당신의 나라가 임합니까? 이게 사도행전 1장에서 물었던 사도들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어떻게 뒤집어지고 임하여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꺼내놓았던 대답은 뭐죠? 그건 너의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우리는 선교적 차원에서만 이해를 갖고 있죠. 이거는 선교를 포함한 사실상 우리의 삶의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명령입니다. 증인의 삶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하나의 단면에 불과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뭐예요? 부름받아 파송된 세상에 보내진 뭡니까?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요? 왕 같은 족속입니다. 그렇게 또 한 주도 선교적 제자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